효소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 작용하는 특수 단백질인데요. 인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생학 반응은 이 효소가 촉매가 되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체내에 존재하는 효소는요, 그 역할에 따라서 소화효소 그리고 대사효소로 나눠지는데요. 자, 소화효소는 이름 그대로 음식물을 소화 분해하는 기능을 하겠죠. 자, 대표적으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또 단백질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의 소화효소인 미파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사효소는 뭘까요? 자, 소화 과정을 포함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를 말하는 건데요. 즉,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이면서 생명활동을 하도록 도우려면 다양한 생학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대사효소예요. 대사효소. 네.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 몸의 건강 여부와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면 30대와 70대의 효소 생산량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7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서 최대 45%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45%? 아, 듣는 것도 억울한데 뭐 45%씩이나. 아, 진짜. 이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효소. 근데 이렇게 중요한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그만큼 건강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저는요, 젊어서부터 소화장애를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식습관이 바뀐 것도 아닌데 최근 들어서 갱년기를 넘어들면서 소화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요.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좀 많이 먹으면 포만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됐어요. 자, 바로 나이가 들면서 체내 효소가 부족해진 탓입니다. 이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가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영양소가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찌꺼기로 남게 돼요. 이렇게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장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 자체도 독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2차적으로 각종 독소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됩니다. 바로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독소와 염증 물질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신체 곳곳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쁘다.